아니,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야? 그러면 이게 거의 뭐한 4, 5천만 한다 치면 나100 몇십 원, 뭐 200원 돈 거의 그 정도 아는겨,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와드왕. 자, 진짜 오랜만에 왕 간단하게 먹방을 해볼 겁니다. 뭔 먹방을 할 거냐? 이게 내가 과자 먹방을 이전에도 몇 번은 해본 적은 있죠. 근데 최근에 우연찮게 슬쩍 먹어봤다가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가격을 알아봤더니 이 한복단위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난 이 정도인가 싶었는데 이게 요즘에 은근히 고가로 흥하는 입소문을 탄 단짠과자도 요즘에 참으로 주목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 공수를 해와봤습니다잉. 요거에요, 요거. 허쉬 프레젤 시리즈인데 허쉬 딥드 프레젤이라고 해서 이제 초코에 다크 초코를 이렇게 뿌려서 코팅을 한 요 이제 어두운 버전과 그리고 또 이제 허쉬 쿠키 앤 크림 딥드 프레젤이라고 해서 이게 허쉬 화이트 크림 초코에다가 거기 위에 이제 쿠키 가루를 이렇게 뿌린 프레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출시가 된 게 있어요.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과자는 아니긴 한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이야. 이거 한복단이 근데 내가 아까 전에 가격이 비싸다고 했잖아. 이 한복단이 가격이 평균 가격이 장난이 아니긴 하더라고. 이게 요즘에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거 전에도 이게 원래가 비싸긴 했거든. 그래서 나도 마트에서 이게 1년 이내에 본 것 같긴 한데 출시된 지 1년, 아니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아니지, 출시라기보다는 이게 애매하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물건 넣어온 거는 1년이 채 안 된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먹어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한번 먹어봤다가 생각보다 맛이 괜찮길래 직접 한번 사보긴 했습니다. 근데 더럽게 비싸더라고. 얼마길래 내가 이러냐. 이 두 개 합쳐서 대충 이게 한 봉다리가 120g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별로 안 커요, 봉다리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 합쳐서 거의 만원 돈이에요. 이 두 개가 만원 돈이라고, 이게. 아니, 가격이, 나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님, 진짜로? 뭐 어떻게 가격을 매기길래 이 마트 가면은 어지간한 마트에서 이게 한 봉다리 거의 뭐 5천원대? 거의 뭐 최대 6천원?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 평균 가격 뛰시면은 4천원대가 싼 거더라고. 와, 어쩌다가 이제 이게 떠디도 가끔 타임딜로 풀려가지고는 이게 2천원대에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그때 구한 거예요, 이거를. 진짜 대량으로 구했는데 한 다섯 봉다리씩 하다가 일부러 요거 이제 비싼 거기 때문에 컨텐츠로 한 번쯤은 잡을 가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설마 이런 거 나온 거 아직도 모르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들고 와본 건데 잠깐 한번 먹어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한 조각이 더럽게 비싼 건데 이거 120g이면 몇 개 안 드는 거. 이거 진짜 솔직히 이렇게 째깠는데 몇 개 안 드었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짝 한번 뜯어가지고 먹어놔 먹었습니다. 한번 이제 뒤에 뭐 성분 뭐 이런 거 이제 나와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대충 참고하세요. 이런 것까지는 그냥 뭐 읽어 드릴 것까지 놓고 직접 사서 읽어봐야지. 뭐 칼로리는 한 봉다리당 130칼로리라고 하긴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뜯으면은 요 흰 거 먼저 뜯었거든요. 흰 거 조금만 먹어볼게요. 나 이거 다 먹을 자신이 없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전에 저녁 먹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몇 개 안 들었어요, 이게. 프레첼 과자 자체가 원래 무거운 거기 때문에 초코 이게 돼 있어가지고. 개수로 따져도 이거 40개, 30개도 안 넘어 보여요, 이거. 많이 없어요. 무겁기도 안 무겁지. 여튼. 이거 일단 몇 개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나 이거 다 먹을 생각이 없어. 네, 덥다가 난 이거 나중에 먹으려고. 자, 일단. 한 개를 꺼내면은 화이트의 경우에는 요런 모양이에요. 이 프레첼은 원래 짭조름한 이제 그 과자인 건 아실 거예요. 미국 서양 과자. 꼬부랑꼬부랑꼬부랑한데 더럽게 짭조름한 거. 그 과자 위에다가 허쉬 초콜릿을 이렇게 코팅을 입은 건데 이거는 이제 쿠키 앤 크림 버전인데 화이트 크림 초코 올라간 거 위에 이렇게 쿠키 가루를 쫙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은근히 단짠. 이 검은 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흰 게 더 낫긴 하던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하고
굉장히 짭조름합니다. 짭조름한데 야 이거 먹어봐요.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짭조름하면서도 이 허쉬 쿠키앤크림 초콜릿 먹어봤으면 그 맛이랑 똑같은 단맛이 풍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쿠키가루가 이제 고소하게 풍겨져 올라오는 느낌. 초코 쿠키이긴 하죠. 야 지금 이 지금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지금 약간 발음이 좀 이거는 녹여서 먹어도 맛있다. 근데 이거 녹기 전에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는 편을 추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냉장 보관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녹거든. 내가 이 화이트는 그래도 흔하게 팔던데 블랙이 잘 없더라고 마트에는. 자 그리고 허쉬 까만 초콜릿이 통으로 말려진 딥드 프레젤 까만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까만 게 마트에 은근히 잘 안 팔긴 해요. 나도 이거 인터넷으로 구했거든. 요즘 이게 그렇게 핫하다고 하긴 하던데 민트색이 있다고 절대 민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민초 아니더라고. 내가 몇 개 사서 먹었다고 했잖아 쟁여놓고. 먹어봤을 때는 절대 민초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초코 그 자체예요. 초코 그 자체. 어우! 왜 이렇게 안 뜯어져 이거? 자 일단 뜯으면은 어우 뜯자마자 올라오는 진한 이 초콜릿의 향기. 이야 향이 무심 풍겨옵니다. 진짜 모양이 어떠냐면은 냉장 보관하기가 훨씬 좋아. 이거는 진짜로 이 밀크 초콜릿이 허쉬 밀크 초콜릿이 코팅이 되어 있고 프레첼 위에 이거 위에 이제 선으로 쭉쭉 그어놓은 게 이제 이게 더 진한 게 까만 다크 초콜릿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쭉쭉 뿌려놓은 형태예요. 아 한번 이거 검은 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검은 것도 요거는 진짜 오리지널 간짠이다. 진짜 오리지널 간짠이에요. 프레첼의 그 짭조름한 맛이 딱 들자마자 허쉬 그 밀크 초콜릿 그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맛 그대로 나와요. 진짜 장난 안 하고 그 맛 그대로 나는데 그 위에 이제 다크 초콜릿이 얹혀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다크 초콜릿 풍미가 실제로는 잘 안 느껴지는 게 이 밀크 코팅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밀크 초콜릿 맛이 강하게 나요. 다크 맛은 거의 못 느끼겠는데 이거 야 데코레이션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진짜 그 다크 초콜릿 선으로 쭉쭉 끈 거는 거의 데코레이션 수준인데 맛은 잘 안 느껴져 이거. 진짜 이거는 냉장 보관을 추천을 드립니다. 냉장 보관을 추천을 드리는 게 조금만 잡아도 이거 초콜릿이 손에 묻어요. 그래서 내가 냉장 보관을 추천을 한 거예요. 이거 화이트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맛은 진짜 단짠에 거의 요즘 단짠 나오는 거에 끝판왕이라고 보면은 되긴 할 텐데 아 진짜 이건 냉장 보관 필수입니다. 초콜릿으로 우리 덕지덕지 코팅이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 두 개를 더 먹을까 하는데 아 이게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한 뭉다리에 이게 뭐 평균 가격으로 거의 뭐 5,000원도 하니까 이 두 개가 만 원이라고 이 두 개가. 요즘 요만한 봉다리가 어? 그 국산 과자 요즘에 2만 원 120g, 130g짜리 이런 과자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큰 봉지로 나오거나 묵직한 무게가 있는 거면은 약간 작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정도 120g의 양이면은 과자가 평균 마트 가면은 2,300원? 그 정도 때 하거든요. 2,300원대.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이건 뭐 두 배 뭐 5천 얼마 6천 원까지도 가는 데도 있다고 해가지고 마트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5천 원은 그냥 넘어가요 이게 한 봉이. 그 정도 가치를 주고는 먹을 만한 게 있나 싶기는 한데 이 초코 프레첼이란 거 자체가 딱 봐도 이 서양의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것도 이 보다시피 이거는 그냥 수입으로 건너온 거거든. 그래서 정식 수입으로 들어온 거라서
이게 국내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미국의 냄새가 강하게 나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정말 궁금하면은 과자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한번 드셔는 보시기는 추천을 드릴게요. 아마 요즘에 물가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거 가격 더 올라갈 것 같은데 7,000원 찍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은 요즘에 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과자도 한번 사먹기 힘들겠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기는 먹다 보면은 이게 금방 없어지긴 하더라고. 맛은 있어가지고 금방 없어지긴 하더라고. 근데 이거 흰 거는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비주얼이 약간 연근 그 썰어놓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예 아무 개인적인 사족이 그렇다고 아무튼 그 압니다. 자 아무튼 이 드럽게 비싼 과자 두 개 간단하게 먹어봤습니다. 나 이거 야 저기 전부 다 먹기가 좀 그런 게 안 그래도 저녁도 먹고 온 상태이기도 하고 이거 한 봉다리가 드럽게 비싸기 때문에 좀 더 따가 먹으려고 한 번에는 다 못 먹겠습니다. 내가 의지간하면 하나 뜯어놓고는 하나 다 먹을 때 조질 때까지 내가 끝내보겠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쟁여놨다가 주말에 조금씩 조금씩 까먹을게요. 이거 아 이거 몇 개 안 먹었는데 벌써 이거 지금 거의 뭐 어? 3분의 1이 순삭이 됐네. 몇 얼마 없어. 개수로 치면은 무겁기만 드럽게 무겁지 비싸기만 드럽게 비싸고 아무튼 그 다음이나 이 허쉬 프레젤 시리즈는 이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먹는 걸로 할게요.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고 해가지고 잠깐 한번 먹어봤어. 오케이 잠깐 이 정도 하는 걸로.